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경매장 새우기입니다. 아, 올려놓은 게 자고 일어나니까 더 팔려 있어가지고 21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아, 시세를 먼저 찾아보아야겠죠. 자, 무기를 좀 받을 만한 건 3500 정도 되면은, 아대. 너클 어제만 해도 2000 중반쯤? 이래가지고 제가 안 샀거든요. 너클 좋아 보입니다. 너클이 잘 팔릴 것 같은데. 두손검. 야, 주말 되니까는 확실히 가격이 오르긴 오르네요. 블레이드가 좋다고. 와, 블레이드 21일. 야, 블레이드가 은근히 잘 팔립니다. 여긴 추업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뽑으면 4500이란 얘긴데 살짝 고민해볼 만하네요. 야, 블레이드. 와, 스태프. 아, 그림 나왔네요. 아, 아대하고 일단 아대. 체인은 잘 안 팔릴 것 같은데. 오, 생각보다 그래도 한 자루씩 팔리네요. 5천에. 체인이라. 아, 네 자루. 아, 잘 안 팔리긴 한다. 그래서 좀 고민되네. 가격은 좋은데. 와, 고민되네요. 체인. 케인. 케인은 안 될 것 같고. 단검. 어? 아, 이거 사서 되팔면 되지 않을까? 어, 이거 사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아, 매소가 부족하구나! 빨리 매소 들고 와! 매소 들고 와! 아, 매소가 없어! 아, 이거 안 좋습니다. 느낌이 안 좋아요. 사갔을 것 같다. 아주 느낌 안 좋습니다. 빠르게 이동합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아! 야, 안 좋다. 늦었을 것 같다. 자, 일단 빠르게 들어갑니다. 돈에서 하고요. 다마스커스. 아, 좋습니다. 장교부리 만난지 한번 확인해줘. 이거 사줍니다. 간단하거나 이거 사는 이유가 되게 간단해요. 이노센트 치면 되거든요. 코롬 가격 그대로 받는 거거든요. 지금 코인제 8인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이걸 먼저 하고 지나갑시다. 나머지 채워야 되는데. 아, 뭐하는 거예요. 열으러 갑니다. 돈이 없었어요. 매수가 없어서 못 받았던 거. 코인샵에 이노센트. 어차피 쓸데가 없거든요. 아, 좋습니다. 60%니까는 이번엔 성공하겠죠? 아,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저주받은 아이템이라 판 거 아니야? 설마, 세 번은 아니겠지. 아, 됐군요. 아, 전 템세팅 200억 이상 받고 있습니다. 다마스커스. 아, 4300만원이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코인 이벤트 할 때 4300이 팔아주는 의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무기가 뭐였죠? 파프. 자, 점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쪽이 되게 괜찮다, 가격이. 3500 정도 생각했는데, 비주류 쪽이 잘 안 팔리긴 해도, 가격은 괜찮다, 그죠? 잘 팔리는 걸로 갈 것인가, 고민을 좀 해볼만 하네요. 주류로 갈 것인가. 이렇게 무기는 좀 생각해보고요. 방어구는
우리가 뽑을 수 있는 5% 선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가 700 정도, 상의가 한 이 정도 되고, 1000만원 정도. 더니치. 더니치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워리어. 워리어도 안 될 것 같네요. 워리어, 파이렛. 파이렛 아니죠? 원더러. 원더러의 가격 한 800 정도. 하이가 좀 비싼 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쌔신. 어쌔신도 좀 힘들어 보이네요. 그럼 할 수 있는 선이 레인저 아니면은 파이렛 쪽인가? 그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일단 무기를 먼저 뽑아봅시다. 4000만원 정도 하니까 탈론 하나 뽑아, 두 개 뽑읍시다. 잘 팔릴 거니까. 그 다음에 듀블 보조 무기 하나 뽑아주고요. 어차피 수업 없으니까. 아드가 3500이니까 차라리 잘 팔리는 물품을 더 많이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기 다 뽑아 팝시다 지금. 너무 많이 뽑으면 안 되는데. 또? 나머지 다마스커스 하나 더 뽑을까? 그래도 오늘 일요일이니까는 그래도 한 두 개는 팔리겠죠? 다마스커스 하나. 마지막 갈리르 탈론 하나 더. 물량으로 가자. 아쉽게도 뭐 나온 건 없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스물을 하나에서 20개니까는 8개, 12개 뽑아야겠네요. 저는 그냥 레인저 갈게요. 둘, 4개씩. 3, 4. 하나, 둘, 넷. 됐죠? 자, 자. 펠리르 탈론. 점점 시세가 내려간다. 자, 3800인데요. 3800. 자, 제일 낮은 거를 밑에 깔아줘야 되니까. 그래야지 거꾸로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얘를 먼저 깔아주죠. 얘가 되게 애매하네. 하나 딱 애매한 아이템 있죠. 보공 12의 데미지 올테 4%짜리. 얘가 좀 애매하네. 아 그냥 팔게요. 그렇게 큰 의미 없는 것 같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를 위에 깔아주고요. 그 다음 게 아 이거 아니죠. 역선으로 팔림 좋으니까. 좋습니다. 레피드 엣지 44999 4450만원 올려주고요. 다마스커스. 아 4300에 최저가가 있군요. 똑같이 4300에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인저 후드. 아 후드는 최저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카루타 잡으면 나와요. 에이, 150만원이에요? 와. 아, 요새 카루타 가격이 좀 그렇네요? 자, 좋습니다. 아이, 반대로 깔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고요. 레인저 팬츠. 그래도 나름 조금 나왔네요. 검색해볼게요.
대기 70짜리. 아, 이거 사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사서 되파는 각인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자, 일단 구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1400까지 받았던 아이템이거든요. 좋습니다. 여기가 730만원. 어디 있습니까? 받지 않았나? 아, 수령을 안 했구나. 어, 700만원, 700만원, 650만원, 600만원, 오케이. 저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40대짜리가 1000만원대 들어갈 수 있는데, 얘만 뚫으면 되는데. 아, 좀 고민되네요. 오케이, 1000만원에 한번 가봅시다. 가격이야 내리면 되니까. 비슷할 것 같아. 한 850, 아예 900 합시다. 비슷하게 가자. 194짜리. 와, 3000? 3000. 3200 정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야. 어제 생각나네. 어제 원더러였죠? 원더러에서 6에 40짜리가 2500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괜찮고요. 아, 모자는 그냥 또 최저가네요. 150만원? 아, 좋습니다. 이렇게 방어구 체육 2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